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날씨가 참 좋겠습니다. 하늘도 맑고 기온도 올라서 한층 더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으로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서 이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상도와 충청 일부, 호남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건조한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3도, 대전 영하 3도, 대구 영하 4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8도, 전주와 대구 12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모레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반면 기온은 훌쩍 오르겠는데요. 모레 아침 기온 서울은 2도, 대전 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아침에도 영상권을 보이면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3도, 춘천 12도, 대전 14도 등 전국이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 비 소식 잦고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영상권을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한주 동안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긴 하겠지만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